모든 것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풍부한 해산물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앞에 농장이 있어서 제주도에 정착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행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채소 손질 후에 그리고 요리를 위해 커팅한 다음에 남은 식재료들을 전부 병호숙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 마늘, 생강, 간장 같은 조미료들을 살짝 넣어서 야채 숙성 소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그 소스에 손질한 생선을 2-3일 정도 숙성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튀김가루를 살짝 입혀서 기버터를 넣어서 계속 베스팅을 하면서 튀기듯이 팬프라이를 하고 있고요. 소스 같은 경우는 재래식 된장과 제가 작년에 나온 서귀포에서 가지고 흑귤로 만든 흑귤청을 넣어서 함께 소스를 만들어 서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시절 식자재가 새벽에 배송되는 것에 되게 환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가평의 토종씨앗이라는 농장을 종종 방문했는데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한 분 댁에 놀러 갔었어요. 거기서 할머니께서 토종씨앗을 베개 속에 넣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때 어떤 소명감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그 씨앗을 못 찾고 불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베개 속에 있으면 유품 정리할 때 그것을 찾아서 보존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종의 이제 위기 의식이 생기면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농가를 살리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농가에 많이 가보면 귀농귀촌에서 농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초기 작물들을 보면 스킬이 좀 부족해서 초기 한 2-3년은 좀 많이 고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작물이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도움을 청하는 걸 좀 어려워 하시거나 좀 폐쇄적인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분들 특히 그 소농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면서 농작물을 제가 직접 매수도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리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요리는 발효입니다. 요리 테크닉이라는 게 굽고 찌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정형화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발효 같은 경우는 온도, 습도, 기간에 따라 그리고 셰프의 감각과 경험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특히 발효를 통해 얻어낸 깊은 맛은 하나의 포인트로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부해도 끝없는 학문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